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BMW 650i 차량입니다. 2008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6만 킬로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카 진단받은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은 네,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본넷 보겠습니다. 본넷도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범퍼 쪽 보면은 전방 센서 있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면은 링크 쪽에 생활 기스 있는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04로 75%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보면은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쭉 보면은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면은 네, 림크 쪽에 생활 기스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5.60으로 7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후방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면은 네, 공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면은 네, 생활 기스 살짝씩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보면은 네,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림크 쪽에 살짝 생활 기스 있습니다. 이제 오픈탑 열고 실내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6만 267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있고 뒤편에 패들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동 핸들 있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이심 룸미러 있고 앞쪽에 모니터 보면은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밑에도 보면 오토 에어컨 있고 1열이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 시트 상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2열도 쭉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네,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잘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잘 없습니다.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BMW 650i 차량이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외 상태 깔끔한 거 확인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